다음 소식. 9년 동안 초장기 연애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네이트판에서 실시간 랭킹에 올라온 조회수가 상당히 빨리 올라갔던 이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저와 동갑인 그 친구를 24살 때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됐어요. 올해로 9년 차네요.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막상 세어보니 그와 함께한 시간은 9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람을 펴댔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많은 여사친들과 몰래 술을 먹다 걸렸을 때도 집에 있는다며 몰래 클럽에 갔을 때도 다음날 술 냄새가 진동해도 저는 그냥 쉬라며 넘어가줬어요.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눈 감아줬어요. 저에게는 이 친구와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병신 같지만 같이 있을 때 또 저에게 간슬게 다 빼줄 듯 다정하게 저에게는 잘해주었기에 다 마냥 믿었나 봐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평소 옷도 편안하게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다니는데요. 근데 새로 옮긴 회사에서 정말 딱 봐도 이 친구의 이상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자꾸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누군지 유심히 봤더니 새로 들어간 회사의 선임이더군요. 저와는 다른 화려한 외모에 뽀얀 피부, 예쁜 몸매까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정말 불안하더군요.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제 남친의 이상형이라는 거. 정확히 이직하고 이번 달이 4개월 됐는데 며칠 전 갑자기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갔어요. 왠지 저녁에 데이트하자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점심도 거의 안 먹다시피 했거든요. 신나서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밥은 됐고 카페 가자 하더니 막상 앉아서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직감으로 알게 됐어요. 나와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요. 아주 오래전부터 스킨십도 줄고 애정 표현은 더더욱 안 하게 되고 그게 권태기인 것도 모르고 가족 또는 친구처럼 지내온 거라며 헤어지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자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이직한 회사에서도 버겁다고 하네요. 제 반응이요? 전 붙잡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냈어요. 그는 마음 정리를 다 끝낸 것 같아 보였어요. 9개월도 아닌 9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고 저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는 다 정리한 것 같았어요. 왠지 회사의 그 여자분에게 환승한 듯한 촉이 자꾸 오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그분 인스타를 우연히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테이블 사진을 올렸는데 맞은편에 살짝 보이는 옷자락 분명 전남친의 옷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의 티셔츠거든요. 이미 둘이 잘 되어간 지 꽤 되다가 관계가 확실해지니 저를 버린 것이겠지요. 몇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방에서 울기만 하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9년 연애에 실패한 딸을 위로해 주시겠다며 다음 새끼랑은 짧게 연애하고 시집 가버리려고 하는데 왜 저는 가슴이 찢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별도 극복이 되나요? 남들이 장기 연애 그거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저도 했는데 저는 다르다고 믿었는데 오늘 참 많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현아, 이게 네 이름 마지막으로 부르는 시간이 될 것 같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을 빛내주고 고마웠어. 돈이 없어 자주 가던 분식집도 나는 참 좋아했어. 내게 가끔 써주던 손편지에 네 못난 글씨도 나는 사랑했어. 꾸미기 귀찮다며 대충 추리닝에 모자 쓰고 나오던 너의 모습을 나는 너무나도 좋아했어. 더위를 많이 타며 여름마다 짜증내는 네 모습도 나는 귀여워했었다. 첫 월급을 탔다며 치킨에 맥주를 사주던 너를 좋아했고 돈 아끼려고 책 읽자며 서점 가놓고 꾸벅꾸벅 졸던 너도 좋아했어. 그리고 30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사회인이 되고 성숙해지는 네가 참 멋졌어.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보던 날 나 정말 배고팠는데 마지막으로 맛있는 저녁 한 끼 사주지 그랬니? 기억이라도 더 오래 남게. 항상 행복해 현아. 우리가 끝났어도 이 정도 응원해줄 수 있는
사이자니. 나도 얼른 괜찮아질게. 그리고 더 좋은 놈 만날게. 안녕. 야, 진짜 뭐 하나의 진짜 무슨 영화를 본 것 같다. 오롯하게 서로만 바라본 장기 연애도 아니고 상대는 언제든 갈아탈 생각을 하며 관성으로 만난 것 같은데 님은 알면서도 계속 흐린 눈을 하고 만난 것이군요. 이렇게라도 끝난 거에 위로보단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까지 끌고 갔다 한들 오래가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뒤로 제쳐두거나 흐린 눈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뒤로 제쳐두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이용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성숙한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9년의 연애. 저 F냐고요? 저딴 거 왜 공감하냐고? 아니, 글이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아? 9년의 연애 동안 이 여자는 한 번도 본인의 그 주장으로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쳐다본 적이 없잖아. 나는 이런 순애보적인 여자를 여자가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 여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맞잖아. 그냥 단지 판을 하기 때문에 거르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거는. 그거는 메신저를 욕하는 거지. 메시지보다는. 코형도 늙었구나. 옛날보다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나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봐주고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사랑해준다면 나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그 나만 바라봐준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그렇지 않아? 정말 일관되게 나만 바라봐주는, 나 그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게 가끔씩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당연하고, 뭔가 관성같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옆에 있을 때 모르는, 그러다가 잃고 나서, 뭔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결국은 제일 선명한 건 나한테 제일 잘해줬던 사람, 내 옆에 언제나 있어줬던 사람. 내가 못난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그마저도 품고 보듬어주는 사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질리면 어떡할 거냐고. 사람이 어떻게 안 질릴 수가 있어. 질리는 순간들이 있겠지. 근데 그 순간도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본능에 미쳐가지고 그냥 질린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은 내 꼴라. 내가 딱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는 항상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놓쳤다면 그 다음 사람한테는 내가 한번 그렇게 잘해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했구나 하는 걸 또 느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맞다. 아,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33이면 개줌마라고 하는데 그런 천박하고 정말 그 질 떨어지는 저질적인 표현은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어? 나 살다 살다 개줌마라는 말 처음 듣네. 아, 왜 개저씨도 있잖아요. 야, 정말. 넘어갑시다.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필수템. 생리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궁금해서도 어디다 물어보기 민망했던, 여친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던 생리대의 진실. 자, 먼저 생리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는 각각의 사이즈가 있죠.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형을 착용하면 그만큼 뭐 몸이 작고, 예, 뭐 이렇게 엉덩이가 작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엉덩이 사이즈로 보는 게 아닙니다. 체형에 따라 사이즈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즈는 사실 이 생리의 양에 따라서 고르는 거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첫째 날부터 둘째 날에 가장 생리량이 많은데, 이럴 때는 사이즈가 작은 소형 생리대를 쓰면 피가 새서 바지와 이불, 앉아있던 의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좀 큰 중형과 대형 정도를 써주고요. 가장 큰 오버나이트는 거의 뭐 기저귀급이라고 합니다. 예,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불에 피가 샐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뒹굴거리면서 자기 위에 이 오버나이트를 입고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 포장지 겉면에 날개형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날개를 달아서 어디다 쓰나 싶을 텐데, 날개는요, 예, 이렇게 팬티 라이너처럼 팬티 쪽 안쪽 라인에다가 감싸듯이 붙여서 밀착력을 높여주는, 접착력을 높여주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탐폰과 생리컵이 있는데요. 모든 생리대들은 하루에 한 개씩만 쓰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마다 갈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새기 때문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죠? 예, 유익하죠? 남자의 내면을 본다는 여자들의 특징. 저 널 좋아해. 에? 아닙니다. 실례되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저는 사실 코바야시라고 합니다. 전부터 보아왔는데 신경이 쓰여서. 저는 보시는 대로 키도 작고 얼굴도 멋지지 않고 딱히 장점도 없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저랑 사귀지 않으시렵니까? 흥, 잘 들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전자제품을 산다면 솔직히 이 상품은 기능도 적고 성능도 별로예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사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사시겠어요? 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도 별로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남에게 추천한다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점을 부각시켜야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공부를 좀 하고요. 전교 3등 정도는 들어요. 정말요? 굉장한걸요? 그리고 컴퓨터를 꽤나 잘해서, 예, 지식이 좀 있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서예를 해와서 현재 8단이고요. 이것 봐요. 잔뜩 있잖아요. 당신의 굉장한 점이. 그런 점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이성에게 어필하기 좋아요. 전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사귈 수 있는 건가요? 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해도 될까요? 저는 코바야시라고 합니다.
공부와 컴퓨터 관련 서예가 특기고요. 일단 서예는 8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사귀어주세요. 족가세요.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지. 천연 어디 사냐고? 근데 이건 사바사인 것 같아. 내 장점, 내가 너와 사귄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우리나라 정서로는 난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너랑 사귀면 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아니, 애초에 나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 자체가 부담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죠? 저희 같은 찐따는 어떻게 연애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상남자 레전드.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요, 랄프 씨?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약을 안 써야 오래 산다는 유사과학의 문제점을 일깨워줄 현대의학을 거부한 고허연회 씨입니다. 지금 제가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약을 끊었는데요. 거의 회복됐어요. 어떻게 아시죠? 현대의학을 믿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냥 좋아졌어요.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태우셔도 되나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담배로 돌리잖아요. 담배는 약초예요. 선생님 주장에는 담배는 절대 해로운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이거 약초예요. 하버드대 의대 도서관도 들어가고 예일대 의대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들이 거대한 임상실험을 거쳐서 발표한 수많은 논문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제가 그런 서적들을 다 읽고 나서 최종 결론은 현대의학은 의학이 아니고 신흥 종교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리고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담배도 막 피고 이렇게 사는 거죠. 5년 전에는 해외에 계신 건가요? 그런 수많은 서적과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때요. 아니요, 여기에요. 병원에 있었죠. 그런데 하버드대 도서관은 어떻게? 아유,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죠. 굳이 뭐 가야만 하버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저 줄줄 흐르는 계곡물, 저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바로 저기에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게 제 몸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대장균이 발견되는 거요? 그 물은 진짜 살아있는 물이에요.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물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제 몸속에서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에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즈는 가짜예요. 사기입니다. 에이즈를 유발시킨다고 하는 HIV 바이러스 있잖아요. 지금까지 의학계에 보고가 단 한 건도 안 돼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그럼 누구였냐? 결국 약 때문에 면역력이 약화된 감기 환자들이었어요. 의학 전문 작가인 허연애 씨의 죽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자연치유주의를 주장하던 허 씨의 생전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저서를 출간해 현대의학 무용론을 설파했던 인물이었던 고 허연애 씨. 하지만 그는 지난 8일 원주의료원에서 55세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당뇨와 폐결핵이었습니다. 말기암 관련된 온갖 논문과 자료를 보고 병원 가서 약 먹는 건 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루에 담배 다섯 갑을 피고 피자, 치킨, 콜라, 술을 졸라게 먹다가 55세에 사망하시게 된 허연애 씨입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MRI, CT 촬영과 항암제, 진통제 복용을 전부 거부하며 상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랄프가 썼던 것들은 조금 치우고 미친 새끼 레전드. 지난 9월 1일, 이거 뭐 작년인지, 어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신호 위반한 것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세워서 딱지 뭐 몇만 원짜리 이제 끊으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제끼고 그냥 도망가려고 도주를 택했는데 평생 이거는 뭐 그냥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예. 이거는 사실상 어우, 크게 다치셨겠는데요. 어우. 마지막에 기절하신 것 같은데. 에. 인생이 그냥 극 하드 10 헬 모드로 변해버렸겠네. 에. 아마 깜빵 가지 않았을까. 빨간 줄 끄이는 거죠. 이건 뭐야? 실물 인증한 04년생 틱톡커. 장원영이야? 아닌데? 19살, 20살? 우와. 중국 여자야? 3사이즈. 내가 45kg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3사이즈는 93.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어우, 근데 계속 보게 되네? 가슴 93. 허리? 103. 허리 68. 히프가 104. 34, 24, 34.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네. 키는 172. 65kg. 오우야. 랄프보다 더 나가네요, 몸무게가. 랄프 씨. 이 여자가 65kg래요. 랄프 씨보다 10kg 더 나가잖아요. 형보다 60kg 더 나가네. 야. 오우, 야. 틱톡커 이름은 사성월이라고 하네요. 실물이 낫다 이러면서. 야, 실물 영상이라고 하는 틱톡 영상 보정 들어갔네. 늘리고 얼굴도 남자 비율, 남자 다리 비율 봐라. 어? 근데 친절한 콧박이가 저거 주작이다 했는데 아니네. 괜찮네. 틱톡 한번 들어가 본다 내가. 旁边的人进去看看你这一身的穿搭，我照着你。就是。你像个笨企鹅一样。一个白色的上衣，一个牛仔。
so amazing. 최근에 핫한 헐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 핫하네. 맥라렌 이건 왜 또 올렸어?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야? 네. 아, 맥라렌 이 친구 영상 지금은 삭제했던데. 부모님이 사업하시나요? 아니면 주식 투자인가? 부모님은 대기업의 소유자이십니다. 대기업 소유자면 재벌 3, 4세 정도 되시려나? 저 정도 재력이면 시험 100점 받아오면 부모님 뭐 사주시나요? 시험은 늘 100점입니다. 내신 1등급입니다. 지금 제 풀영상에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제일 조회수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이 고3 맥라렌 이 오너 일상 올렸던 이 브이로그 영상. 거기에 이제 직접 댓글을 달았던 내용들입니다. 네, 현재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가시면은 뭐 선생님도 부러워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수능으로 서울대는 가볍게 수시나 정시로 들어가줘야지 자식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 이번에 대학교 원서 넣어요. 이 아마 미국이나 스카이 쪽 갈 것 같습니다. 여의도 파크센터 살고 부모님은 벤츠 E익스프레스. E익스가 뭐야? 아무튼 아들은 맥라렌이라 신기하네. 차가 여러 대입니다. 원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를 살라 그랬는데 시간이 걸려서 맥라렌으로 샀다고. 차가 여러 대 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장원영 펩시 신작. 펩시 광고를 찍었군요. 이러면 또 카리나를 또 봐야 되는데요. 예. 얼굴 자체가 그냥 오슈다. 증명사진.
윈터 최근에 그 박명수 아저씨랑 뭐 찍었던데? 그거 카페 있나? 어떤 여자가 당신이랑 안 만나고 싶겠어? 잘생겼지? 착하지? 똑똑한데? 장난쪽도 안 하고? 찌개도 잘 뿌리고?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다고? 나는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다 당신이랑 만나고 싶은데?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니? 오늘 왜 코옷에 이게 안 올라왔을까? 사실이잖아. 이야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선배님 차 기다리세요. 예. 아... 아니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선배님 사실 저 대기업 다녀요. 그것도 S예요. 세계 앨범 연속 초동 100만 장도 넘겼고요. 이제 14개의 도시에서 해외 투어도 갈 예정이에요. 무엇보다 내일모레 정산이에요. 아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배님이 행여나 인기 떨어지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질 수 있다 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 저 어때요? 선배님 민영 씨, 저는 지금 특보리들이랑 연애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은 못 드는 걸로 할게요. 아, 카리나 치네요? 아니요. 다음 주에 좀 나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안 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컷! 아니 우리 이런 대사가 있었나? 네? 민정 씨, 우리 뭐 대본 다른 거 받았을까요? 아니 여기서 대본 보시면은 이게 이 신이 좀 시크해야 된단 말이죠?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은수 씨 얼굴 보고 있다고. 어? 그러지 않고 좀 더 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이제 것들은 다음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슈는 이까지. 얼마나 했어요? 한 시간 한 것 같은데? 한 시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한 시간 했네. 녹화.